예, 안녕하십니까. 예,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자, 신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저 오늘도 또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신동보 제독 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기억이 빨리 갑니다. 예, 시간 빨리 가는데, 살아있는 이순신 장군, 아이고. 그 간첩선을, 북한, 북괴 간첩선을, 침몰시키신 일격 필살의 그 신동보 제독 나오셨습니다. 예. 제독님, 지금 뭐, 이게 지금 또, 오늘 그 미세먼지가, 최근에 미세먼지가 이게. 나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제가 지금 사실 이제 오면서요. 예. 지금도 좀 머리가 좀 띵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숨쉬기 힘들어요. 숨쉬기도 힘들고, 막, 이 뭐, 입에 뭐, 모래가 씹히는 건지, 이게 뭐. 근데 이게 옛날에는 우리 미세먼지 이거 잘 몰랐잖아요. 예. 우리 한창 그 70년대 특히 그 산업화 막 하면서 예. 어떻게 보면, 우선 뭐, 제조업을 융성시켜야 되니까, 예. 공장도 많이 짓고, 그때 예. 매연 이런 개념도 없었어요. 예. 그때보다 더 심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요즘에 저는 약간 이 천식기가 있어가지고 이 공기가 나쁘면은 바로 그냥 저는 게이지입니다. 게이지. 그냥 바로 알람이 와요. 그냥 호흡기 질환이 호흡기가 안 좋아가지고. 근데 오늘 아침 신문에, 어느 신문 하여튼, 그냥 톱으로 달았어요. 예. 미세먼지 문제를. 예? 아니 그 문재인 이게 대통령이 심각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저 피부로 실제 호흡하면서 느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수치화 해가지고 예. 분석해서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 경제고 북핵이고 숨을 못 쉬겠는데 다 무슨 소용인가? 이건 국가적 간접 살인입니다. 이게 지금 아. 취재한 기자가 예. 지나가는 일반 시민들, 이 젊은 예. 분 같은데요. 대충 이거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거 간접 살인이다, 이렇게 하네. 지금 보니까 서울시청, 이게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기사 이름이 시민들 문 대통령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했는데 되레 악화해가지고 미세먼지 재앙이네. 마음껏 숨 쉬고 싶다 해가지고 여기 기사를 보니까 서울시청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던 직장인 김모 씨는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개선을 공약했는데 중국에 제대로 문제 제기는 안 하고 국내 저감 노력만 요란하게 하는 것 같다. 시민들은 불편한데 정작 미세먼지는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 대표적인 여성 커뮤니티인 82 쿡에서도 공약까지 했는데 뭐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죠. 뭐라도 좋으니 정부 차원의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 북핵이고 숨을 못 쉬겠는데 다 무슨 소용인가? 이건 국가적 간접살인입니다. 제발 국제적으로든 어쨌든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글들이 아니, 그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어제도 제가 핸드폰으로 예. 뺑뺑 울리면서 오잖아요. 예. 미세먼지 그 경고. 그거 이제 깜짝 놀래.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그럼 뭐 그거야. 근데 그게 정부가 임무가 끝나는 겁니까? 예. 근본적으로 대책을 내놔야 되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년 전에 이미 미세먼지 5개년, 감축 5개년 계획까지 수립을 해가지고 예. 전 국가적으로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중국이 한30% 이상 예. 줄었대요, 실제. 아. 베이징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예. 뭐 공장 그뭐 많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예. 공장 필요한 폐쇄 조치까지 해가면서 예.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5개년 계획 수립을 했는데, 예. 아니 대한민국은 그보다 훨씬 중국보다 선진국이고 문명국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냥 계획이 있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다 이거야.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 정책이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진중 예. 탈원전 정책의 음모예요, 음모. 왜냐면 중국에 대해서 이게 미세먼지에 상당히 영향을 받잖아요. 예. 중국이 한마디 항의를 못안 해. 예. 그리고 탈원전을 하면서 예. 대체 에너지가 뭡니까? 석탄. 예. 석탄 발전소 그 얼마나 미세먼지 많이 배출해요. 예. 그다음에 뭐 태양광 등등 예. 이렇게 하는데, 태양광도 중국산이래요, 중국산. 하여튼 문제는 거기서 엄청난 미세먼지를 사실은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예. 그걸 계속 줄여나와야 돼요. 원전을 예. 줄일 게 아니고 예. 원전은 제일 청정 에너지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저뭐 MIT 뭐본 로드노 교수라는 사람이 뭐 예. 그런 얘기 했어요. 대기오염은 잠재적 원전 사고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위협이다. 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 전문가란 말이에요. 예. 이분이 그 원자력 공학 뭐 그런 근있는 교수 모임인데, 예. 그만큼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를 예. 잘 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제 최고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도
탈원전 정책을 표명하면서 그 다음에 전력을 확보해야 되니까 예. 화력발전소를 더 그냥 가동률 높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당연히 미세먼지가 더 나가죠. 예. 그게 지금 이게 진중 탈원전 정책의 응보라 이거야. 이게 정부 정책이 한마디로 이런 불상사를 예. 간접 사례를 조장했다. 예.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식해만 될 거냐 이거.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공약에 미세먼지 여기 신문 제목도 되어 있잖아요.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을 했다네요. 예. 어디 갔냐 이거야. 어디 갔냐 이거야. 예. 어디 무슨 광화문으로 뭐 청와대 집무실로 옮긴다는 얘기도 그것도 뭐 그냥 서두르니 예. 없어지고 말이죠. 예. 그런 식으로 국민들 하나 쏘인 거죠. 예. 네? 쏘인 거잖아요. 그죠. 그게 내가 아무 해명이 없어. 예.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저 문재인 정권이. 예. 좀 좀 표현을 이렇게 할 모르겠는데. 예. 그거 완전 사기꾼 짓단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국민을 쏘인 거. 완전 쏘인 거죠. 정확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그 중국에서는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고 그러다. 오히려 원전을 이 우리나라 서해안 쪽이요. 걔들은 동해안 쪽이고 원전을 뭐 몇십 개를 200몇 개를 깐다고 하니까 깔렸단 말이야. 그러면은 중국의 원전 사고 나면 우리가 바로 지책인데. 그죠, 예. 우리 영향 없습니까? 예. 그건 이제 한마디도 없어. 예. 그럼 우리만 원전 안전 뭐 이상한 영화 봐 가지고 정책을 그냥 합리적인 전체에 예. 의한 정책 수립을 한 게 아니고 예. 한마디로 그냥 탑다운 식으로 예. 대통령 지시로 이게 탈원전 정책이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지. 이게 저 대통령이 원전에 대해서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비전문가인데.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공산주의식 수령님이 하라면 까라면 까. 아 그러니까 그건 옛날 우리 저 시골에서 예. 옛날 저 조상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그 집안 똑똑이. 예? 예. 그 반풍수 집안 망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반풍수. 슬프게 알아가지고 힘만 있으면요, 예. 밀어붙이면 예. 집안이 망한다니까. 예. 나라도 마찬가지지.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예. 지금 국민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이게 공산주의식 이게 발상입니다. 대통령이 원전의 전문가도 아닌데, 야 탈원전 해. 대통령 공약이니까 탈원전 하겠다.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죠. 중국은 지금 그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고 석탄을 떼는. 그러한 저기 뭐 제철소라든지 이런 것도 그 가동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효과를 확실히 볼대요. 그러면서 원전을 짓는 거예요. 원전을 미세먼지 없애려고. 중국을 물론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이 확실히 있어요. 예예. 예. 아 50% 이상 영향을 받는다. 예예. 예. 또 우리 자체도 뭐 미세먼지가 있고 한데 예. 중국은 몇 년 전부터 그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예.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거야. 예, 그 예. 효과가 나타난대요, 지금. 예, 예. 30% 이상이 줄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는 오히려 늘었다, 이거야. 그죠. 중국은 옛날보다 줄었는데 우리가 더 늘었다. 예. 그럼 국내에서 미세먼지가 더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러면 뭐가 차도 뭐 조금 더 늘어났겠지만은, 예. 결국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예. 예? 화력발전소 아.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걸 무시할 수 없다. 예. 빨리 이거 국가 에너지 정책을 완전히 본래대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런던에서 스모그 때문에 사람이 엄청나게 죽었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 영유아 각 데리고 있는 그 집안의 어머니들 애들 이 호흡기 질환 이거 호흡기 어렸을 때 다 망치면요. 이거 애들 자다가 죽을 수도 있다. 미세먼지. 제가 손자가 지금 3살인데 예. 손자가 집에 저 주말에는 또, 응? 예. 딸 사이가 데리고 가고, 예. 평일을 항상 같이 있어요, 저하고. 예예. 집안에 같이 자고, 어린이집 가진 거에는. 어린이집 오는데 내가 굉장히 걱정되더라니까요. 제가 조그만 애가 저 예. 미세먼지는 어른도 고통스러워. 힘든데, 예. 내가 그래서, 차를 태워가지고 오늘은, 예. 좀 마스크 해가지고 가라. 예. 그렇게 내가 몇 분이 얘기했다니. 왜 걱정되더라니까요. 애들 예. 특히. 그죠. 이게 지금 점점 더 심해지는데 정부 대책도 없고 말이야. 예.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국민들 간접적으로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 그리고 지금 그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저거 빽빽 알람이 다 울려요. 핸드폰 다 뭐 알람이 울리니까. 얼마나 짜증스러워. 아무리 그거 그냥 그 한 번에 맨피용이야. 맨피용. 그죠. 예? 옛날 세월호 때 한번 그 당해가지고 워낙 세월호 때 자기들 공격을 해나니까 예. 조금만 있으면 그렇게 울려. 예. 짜증스러워요, 솔직히. 예.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은 생각은 안 하고, 예. 완전 미봉 쪽으로, 땜질식으로,
진짜 참 아마추어 정부도.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아마추어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죠. 아 지금 총을 정부 오신다니까 지금 네. 국민들 이게 지금 저 국민들이 얼마나 짜증스럽게 해서 그렇게 오직 하면 이런 표현을 해서 젊은 여성분이 경제가 북핵이고 숨을 못 쉬겠는데 다 무슨 성인가? 그러니까 이건 국가적 간접 살인입니다. 일단 조무시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옛날에 우리나라 언제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냥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였단 말이에요. 옛날에도 살기 좋고 뭐 물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점점 계속 살기 좋아진 나라가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물 좋고 공기 좋은 나라. 어디도 뭐 사기질이 있는 나라. 이걸 어디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우리나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살기 좋은 나라, 물 좋고 공기 좋은 나라가 어디로 갔냐 이거야. 그런데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가지고 맨날 뭐 저 사람이 먼저다, 먼저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국민 행복 덤비면서 아, 국민 행복 지원에 사람이 손이라도 제대로 쉬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야, 그런데 문제는 나 실내에 들어오면은, 이게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조사에 뭐 실내나 실외나 같아. 아니, 뭐 실내 공기가 뭐 다 밖에서 들어오는 거지, 뭐, 저 어디서 들어옵니까, 뭐. 무슨 뭐 이 펜 거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미세먼지는 펜 다 통과해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지하철 탈 때는 그 마스크를 벗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늘부터는 지하철 타면서 마스크를 쓰고 오는 거예요. 왜? 차이가 없다니까. 야, 참, 참 힘듭니다.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 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 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든다고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 소위 말해가지고 미세먼지가 있어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무를 다 베버리고 산에다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또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된 거죠. 그게 저 산림 녹화를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 옛날 불구촌 이상 그죠? 신목일날 그리고 옛날 학교 다닐 때도 뭐 나 나무 심고 한 거예요.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좀 이렇게 나라를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 가장 임무업의 성공적 사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뭐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정치적인 민주화부터 뭐 경제적인 게 많은데 임무업도 굉장히 성공 사례예요. 근데 그 멀쩡한 산을 다시 나무를 베어내고 태양광을 덮는다 이거야. 나는 참.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감축시키고 하려면 나무를 한 그루를 더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있는 나무 베어내고 태양광 패널을 하는데 태양광 패널이 중국에서 사오니까는 그것도 중금속이 질질 샌다더만요. 빗물로 새고 땅에 들어가고 또 호수에다가 다 깔아가지고 우리 그러면은 그 물 마시면 지하수 마시고 하면은 그 물로 농사 짓고 하면은 이따 병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따 병 그 카드늄 그럼 국민들 전부 다 이 5년 10년 20년 지나면 국민들 다 죽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 하는 짓은 이 북한 찬양하고 있고 북한 꼬북 역할하고 있고 북한 헌법에 나오는 사람 중심이 민주당이 사람 중심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북한하고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북한 핵이잖아요. 핵이 지금 점점 북한 핵 폐기 문제가 슬그머니 지금 사라져요. 사라지고 있고 뭐 언론에서 사라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비핵화,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이 용어에 딱 이렇게 틀 속에 갇혀가지고, 북한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요, 우리 정부부터가. 아니, 우리나라 뭐 핵도 없는 나라가 무슨 한반도 비핵화야. 미군 저 핵우산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핵잠수함 들어오지 말아야 돼. 그러나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도. 그러면서 계속 국민을 쏘겠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쏘기고 해가지고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이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4.27 남북정상회담 끝나고 판문점 선언에 끝나고 기자회들한테 그랬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핵 폐기하기로 1년 내에 그것도 약속했다 이랬잖아요. 1년 다 돼가잖아요. 책임져야 돼요 이거. 근데 제가 보기에는 1년 내에 북한 핵 폐기가 아니고 핵무기가 더 늘어났어. 지금 더 고도하고 있어. 지금 요 그게 다 나오잖아요. 증거가. 미국 뭐 CIA가 뭐 여러 가지 분석 자료에 의하면은 리스트도 안 내놓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1년이 다 돼가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게. 그리고 지금 미국은요. 미국 본토까지만 도달 안 하면은 그건 슬쩍 무게고 대충 그 저 2차 미국 정상회담 때 뭐 심지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카드까지 내가지고 ICBM 정도 폐기해가지고 핵 동결하겠다 그런 게 많이 비친다는
분석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려가 국내에서도 뭐 그런 얘기 하더군요. 예. 근데 내가 그걸 믿고 싶잖아요. 주한미군은 절대 철수를 못할 겁니다. 근데 예. 주한미군이 일부라도 철수하면요. 그건 감축이죠. 예. 일부라도 철수를 하면요.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예. 왜냐면 지금도 경제가 폭망을 하고 있는데. 예. 자금이 먼저 빠져나가겠죠. 외국 자본 뭐 다 빠져나가겠죠. 예. 이거는 나라 경제를 되돌릴 수가 없어요. 예. 어? 근데 자기들이 지금 북한의 그 주장에 동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제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뭐라고 그랬어요? 북한 핵 회기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해. 예. 북한. 도리어 국제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예?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재 완화하는데 시간 벌어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예. 하겠다는 거야. 예, 예. 대통령이 자기가 1년 내에 핵 폐기하기로 김정은과 약속했다고 몇 분이 공언한 사람이 예, 예. 1년이 다 돼가는데 예, 예. 핵 리스트라도 일단 받아내가지고 폐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예. 얼굴 설적 그거 안다 이거야. 아, 이 큰일 났어요 이거. 이래가지고 만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미국 정상에 나면서 예. 뭐 2월달 2월 중순으로 뭐 예측하는 모양인데 예. 진짜 이 악마리 잘못된 판단으로 예. 어? 주한미군이라도 일부 철수하고 대신에 예. ICBM 미국으로 반출해라. 그러면 제재 완화를 일부 하겠다. 이렇게 놓아버리면 여기 끝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온 국민은 북한 핵에 인질이 되는 거예요. 그 핵 노예 잘 나가는 거라니까요. 그 북한이 핵 따가지고 군과 협박하면요. 도발적으로 한번 받아줘야 되고 아 그래도 평화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평화를 안 끼기 위해서 돈을 갖다 줄 거예요. 예. 그 노예죠 뭐예요 그 노예. 이 심각한 걸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 지금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웃기는 게 F-35 스텔스기가 이제 3월 달부터 전력화가 되나 봅니다.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네. 근데 국방부가 고민이랍니다. 예. 북한 눈치 본다고. 아, 지난번에, 작년에 출고식을 미국 현지에서 했잖아요. 예, 예. 원래 그런 신형 고가의 첨단 예. 무기 그 출고식 같은 경우는. 예. 동산 공무총 총회 가는 모양이에요. 예. 일부러 안 가고. 예. 오늘 모두 최선했어요. 그죠, 예. 이번에 이제 정식으로 그 출고식 한 F-35의 스텔스기가 두 대가 이미 들어온대요. 예, 예. 예. 그 행사도 실시하는 거야, 지금. 예. 그건 눈치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원래 우리가 이제 소형 무장 헬기를 시제기가 나왔어요. 시제기가 나와가지고, 예. 그 출고가 됐는데, 출고식도 그것도 축소하고, 보도도 안 하고, 대통령도 참가 안 하고, 왜냐면 우리가, 우리 손으로 무장 헬기를 독자적으로 이렇게 뭐 물론 뭐 유럽 기술 갖고 왔지만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기념비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남북 군사 합의가 지난번 9월 19일 평양에서 예. 남북 정상회담하고 그 소위 정식 문건 백이 4.27 판문점선은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 예. 서명했잖아요. 예. 테이미트를 앞둔 송영길 장관이 가서 서명하고 양쪽에 뒤에 뭐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이 이렇게 배서 박사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예예. 1조 1항 예. 제처당이 그거예요. 예예. 네? 전력전은 막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예예. 북한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합의가 돼야 할 수 있도록 딱 막혔다니까. 예. 북한이 왜 우리 합의 안 된데 시비 걸면요. 그 위반이야. 예. 이런 데 군사 주권을 그 포기한거나 다른 합의를 하고 와가지고 그걸 국회 비준도 안 했는데 국무회의도 비준 딱딱 두드려 했잖아요. 예. 그 지금 위헌 소송을 아마 한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한변. 한변에서 예, 예. 그걸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김태훈 변호사님하고 예, 그쪽 팀에서 예. 하고 있다는데 야 이거는 이제 그 정권 바꾸고 정권 바꾸고 나가서 여적제로 전부 사용시켜야 됩니다. 이 사람들 전부. 그래 현재까지는 예. 제가 예. 보기에는 작년 내가 4월 22일인가요? 예. 그 4.27 남북정상회담 5일 전에 급히 이제 유튜브 방송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개인 방송을 했어요. 예. 신동보 자유 애국. 예, 예, 예. 그 한 주목적이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 핵 이거 굉장히 성급하게 예. 북한의 선의에 예. 놀아난다. 예. 거의 가능성이 거의 100%다. 예. 그래서 이거 정상회담 하는 것 자체를 나는 예. 뭐라 할 수 없지만은 예. 북한 핵 문제 이거를 반대쪽 그저 이걸 합의해야 된다. 예. 시한부로 예. 언제까지 북한 핵을 어느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트를 받고 해결해야 된다. 이 합의가 안 되면 이거 완전히 쏘가 넘어가는 거다. 두고 봐라. 예. 딱 그대로잖아요. 완전히 쏘아버렸잖아요.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요, 문재인 집단은 사기꾼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 사기진 겁니다. 예, 예. 예. 국민도 속이고, 온 국민도 예. 속이고, 미국까지 속였다니까? 예, 예. 작년 3월 6일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하고 서훈국정원장이 예. 평양 가서 예. 김정은이 만나고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김정은이가 북한 핵을 폐기하기로 했다. 예. 약속했다. 예. 그 발표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 김정은이 자기보다 북한 핵 폐기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예.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우리가 안 보이니까 주네들은 좀 믿었단 말이야. 예. 그리고 3월 9일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까지 그 얘기를 예. 했어요. 예. 그리고 그걸 기자회견도 하고 그게 이어서 뭐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막 이어졌잖아요. 예예. 그거를 믿은 거야. 믿고 근데 기관을 가만히 보니까 김정은이 그 말 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게 어디에도 북한 핵을 폐기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핵무기를 이런 리스크까지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뭐야? 국민도 속이고 미국도 속인 거야. 문재인 정부, 대통령부터 속인 거죠. 그리고 그 앞에 갔던 예. 국가안보실장 속인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요 이거 예. 완전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왜 온 국민을 예. 북한 핵의 노예로 이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 예예. 아 5천만 국민이 예. 한 사람 때문에 노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왜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예. 어? 뭐 잘 사는 건 아니죠.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숨도 못 쉬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예예. 어? 젊은 사람들 일자리도 없어 야라이고 말이에요. 예예.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예. 노예는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노예가 된다니까요. 북한에게 예. 김정은이가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 왜? 맨날 평화 위장평화 거짓 평화를 내세웠기 때문에 예. 평화를 지키려면 그 말 안 들으면 평화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나라를 웃기게 완전히 저 망조를 들여놔 버렸네. 예. 아니 그 김정은이는 일관성이 있죠. 일관성이 있고, 그 애들은 진실돼요. 왜냐면 한국을 계속 잡아먹겠다고, 일관적으로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김정은이. 그 어떤 집단인데, 네. 어떤 집단인데, 제대로 조선반도 비핵화 정도 이야기 했겠죠. 네. 주한미군 철수나, 네. 그런 걸 노리고 말이에요. 그거를 아전 인수식으로 북한 비핵화 했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1년 내내 국민을 속이고 미국 속이고 현재까지 왔는데 아무런 없어요. 예. 예? 용도 폐기된 핵실험장, 미사일 발사 시험장 정도 예. 폐기쇼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정상적인 대통령이라 한다면은 야 북한이 핵을 가졌어 그럼 우리도 핵까지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핵 우리도 핵 개발하고 해야 되는 거야. 없어요. 예, 우리도 핵 개발해야겠다. 공포에. 예. 공포의 핵 균형을 예. 우리가 확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예. 그거면은요 대한민국 생존을 보장 확실한 대책이 없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저기 우리 시민 단체들이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도 핵 개발하자, 핵 개발하자 계속 그 플래카드 들고 다니면은 미국 입장에서 봐가지고 아이고 북한 핵 제대로 제거 안 하면 한국이 핵 개발하고 일본도 핵 개발하고 대만도 핵 개발하고 아시아에 핵 도미노가 생기겠네. 당연하죠. 이 겁을 먹으면은. 그 저기 북한의 핵을 제거하겠네요 빨리. 그렇죠. 그러니까 저 우리가 지금 예. 이게 이미 자 4월 27일이 딱 1년입니다. 그런데 예. 북한 핵이 하나 폐기 안 됐다 이거야. 예. 완전히 지금 정부는 그걸 해야 돼. 예. 그러면 저 이실 직고하고 예. 정권 자체가 이거 저 이거 문 닫아야 돼 사실. 예. 왜? 그 중요한 점 국민을 속였다. 그럴 예. 수 없죠. 예. 그리고 뭐 어떤 정부든 이 북한 핵에 대해서 방어 지켜내야 돼요 국민은. 예예. 국민과 국가를 지켜내야 되잖아. 예예. 방법이 뭐냐 이게. 예예. 미국에 전술핵을 갖다 놓는 거. 예예. 미국이 안 하면 어떡하냐. 예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그죠. 우리가 핵개발. 그래서 원전 폐기한 거 지금 말이죠. 원전의 그 핵공학 전문가들 이야기면요. 예예. 정부만 결정하면요. 몇 개월 내에 만들 수 있어. 금방 왜? 플루토늄 이게 엄청 많아 우리가. 우리나라가 플루토늄 갖고 있는 게. 가지고 있는 해도 수백 개를 그냥 만든다고. 그 지난번에 그. 석윤열 그 박사님인가요? 그 서울대 원자공학과 그분 내 인터뷰하고 보면서 우리나라가 뭐 4,500개인가 뭐 만들 수 있는 만큼 쌓여 있다 하더라고.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최고의 저 세계 최고의 예. 원자력 기술을 보유국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 핵무기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래. 그 말씀도 하더라고. 핵무기 만드는 건 그런 기술도 아니고 우리나라 수준에서 기술도 아니고. 한 3개월이면 만든다고, 3개월이면. 그,
정치적 결정만 하면 된다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 정치 결정만 하면 되는데 지금 예. 정부가 가능하겠냐 이게. 예. 국민들의 압력을 넣어야죠. 핵무기 개발하라고. 차라리 북한의 핵무기가 되더라도 그거 안 한다니까요. 예. 그건 미소니까 그건 불가능이야.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정권이 이걸 바꾸지 않으면 정권을 바꿔야 돼.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예.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정권을 바꿔야 된다. 정권 바꾸고 이 북한하고 연계되어 있는지 수사해가지고 전부 다 여적대로 전부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문재인 정권의 그 몸담은 애들 몇 놈만 사형시켜버리면은 여적대로 국민들이 살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내가 죽든지 쟤들을 문재인 정권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하면 돼요. 내가 죽을 필요는 없으니까.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아니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숨도 쉬기 힘든데 거기다가 무슨 북한의 핵노예까지 된다 내가? 예. 제가 용납합니까? 용납 못하죠. 못하잖아요. 어느 국민이 용납해. 아 북한 시킨 대로 한다? 그 나쁜 놈들 시킨 대로 한다?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요즘에 아니 이제 목소리가 요즘에 안 나오더라고. 계속 목에서 가래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나 왜 이러나 했더만 이 미세먼지가 이게 심각해 놓으니까는 목소리가 안 나오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저 지금 경제가 어렵고 말이죠.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아 정책은 자기들 잘못해가지고 그래놓고 기업들 옥죄고 막 해놓고 오늘 보니까 뭐 네. 기업인 128명 뭐 간담회 한다면서요. 저에 네. 초청해가지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포함해서 그 뭐 돈 달라고 아, 돈 달라고 하십니까? 기업인들 네. 언제 감옥소 집어넣고 말이죠. 네. 온갖 박근혜 정부의 소위 국정농단 네. 그게 연루시켜가지고 무수한 기업인들 감옥에 처해가지고 억울한 감사를 시키고 한 사람들이 지금 어려우니까 예. 쇼하는 거예요 또. 예. 이게 병주고 약주입니까? 제가 왜 이재용 회장 같은 거 안 가요. 예.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거. 어? 그 정도 뭐 저 안 간다고 해서 또 감옥이 요 뭐.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거 하는 거죠. 자기들 뭐 정치 자금 달라고 돈 달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뇌물 달라는 이야기지 뭐.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기업인들 다 때려 죽인다고 다 깜방에 쳐놓고 뭐 모욕 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다시 부른다는 거는 돈 좀 달라 이 소리 아닙니까? 이게. 그게 하여튼 저 비건 저 미국 국무성의 대북 정책 특별 대표부가 있잖아요. 예. 그 양반의 한반도 교섭 본부장 그 워킹 그룹 예. 회의하면서 2차 회의 때인가. 워싱턴에서 그런 이야기 한 번인데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 북한에. 예. 근데 북한에만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에도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어요. 예. 지금 빨리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이래가지고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또는 그 뭐 죄송하다 이렇게 해서 막 거짓말을 사실 했다 이 실적도 하고 예. 잘못된 정책 바꿔야 돼. 바꾸지 않고 계속 이대로 계속 마이웨이로 가잖아요. 예. 다친다니까요? 그 창이. 어디서 다치냐? 국민들 마음의 창이 다치버려. 마음의 창이 다치는 순간, 그, 네. 나중에 이제 여적제로, 야, 사형시켜라 해도, 그, 저기, 아무도 그 봐주라, 불쌍하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할걸요, 사람들. 왜 봐주고 불쌍합니까? 네. 왜냐면, 자기가,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내가 노예가 되겠는데. 예, 예. 북한 핵에 노예가 체결된. 국민들이 세금 내는 이유는 그 돈 가지고 무기 사고 국방력 튼튼하게 해가지고 나를 지켜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말이죠. 네. 일자리 그 창출이 제대로 안 되니까 국민 세금을 뭐 54조가 퍼부었잖아요. 네. 그거 아시죠? 예. 네. 54조. 흔적도 없어. 그 54조를 투자한 효과가 네. 분석된 게 국민 앞에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걸 해서 일자리가 뭐 만 명이 창출됐고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예. 오름무중이야 54조. 그런데 지금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역으로 예. 저 소위 그 장사꾼 출신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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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예 그 경제적 이게 굉장히 이게 그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예. 주한미군이 지금 2만 3만 명 가까이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데 예.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왜 그밖에 안 하느냐. 예. 돌려. 실제 방위비가 뭐, 1년에 뭐. 한 2조 가까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1조 6천억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예, 예. 거기 한반 정도 하니까 한 8천억. 응? 8천 9천억. 근데 예. 지금 저 방위비 협상이, 분담금 협상이 10분을 했는데, 다 이게, 그게 결렬됐대요. 아니, 내 돈을 안 내겠다는 게지, 한국 좀. 그런데, 예. 아니, 54조 원을 흔적도 없이 일자리 창출한 데도, 어? 그렇게, 낭비를 하고 말이에요. 예, 예. 54개 5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못 내놨는데 지금. 근데 이거는 그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예, 예.
주한미군이. 예. 주한미군이요. 그리고 방위, 내가 같으면 8천을 내버려. 예. 왜?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이 말이야. 그죠. 국가의 생존이 걸려있잖아요. 국민의 안전이. 예, 예. 주한미군이. 그리고 경쟁을 했다니까요. 예. 한마디로 한미동맹,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이라고 보시면 돼. 예, 예. 한미동맹이 와이되면은 대한민국의 힘의 원천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 예. 원천이라는 얘기는 모든 데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경제, 안보, 국민의 일반 생활, 국가 이미지, 모든 게 금융 다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한미동맹이 흔들린다? 예.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중요한데 8천억이 너는 거기는 8천억 아끼면서 예. 54조는 흔적도 없이 날렸다 이게. 이게 도대체 이게 정신이 이 전략적 사고를 하는 정부냐. 나는 이게 굉장히 의심이 가요. 그러니까 이게 54조 아니 그 몇천억 더 안 주고 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주한미군 내쫓으려고 하는 건데 주한미군 그렇게 의심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 내쫓으려고 기분 나쁘게 푼돈 가지고 그러는데 주한미군은 어쨌든 간에 한반도를 지키려고 야 계속 꾹 참고 열 번이나 참고 협상하자 지금 주한미군 철수 안 하려고 지금 그래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요 지금 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대통령 같으면은 야 우리가 이 방위비 분담금 더 올려줄 테니까 일본에 있는 항공모함 전단을 야 우리 쪽으로 옮기라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해야 된다고요. 그런 옵션이 워낙 많은데 많은데 워낙 이게 고질적으로 북한 김정은 눈치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모든 게 그게 걸려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 모든 게 북한 김정은 한 사람한테 매달리는 바람에 모든 것을 지금 놓치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얼마 안 남았어. 제가 보기에는요.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의 그 유효기간 유예 기간을 3개월 뒀잖아요. 그게 3월 말에 끝나. 그때부터 중국 무역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미국이 최고 우선하는 게 중국이잖아. 중국. 근데 이게 자칫 잘못되면요. 한참에 이게 저 격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문재인. 그러면 그게 또 사실 남북 정상회담 1년이 거의 다 돼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여러 번에 걸쳐서 1년 안에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폐기하기로 약속했다. 이걸로 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제 또 뭐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해야 돼요. 예. 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 그 이제 그 저 우리 국민들 저 태극기 부대 저 이번 주에 저기 나가시면요 그 플래카드를 우리도 핵무장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핵무장 하자고 플래카드를 쓰고 나가십시오. 그래가지고 미국이 아 뜨거 야 이거 북한에 빨리 제거 안 하면은 한국 핵무장하고 그러면 일본이 핵무장하고 대만도 핵무장하고 그러면은 일본이 우리 핵이 있으니까는 미국 나가라 아시아에서 또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이 놀래가지고 북한 핵 빨리 뭐 폭격을 하든 뭐 김정은을 암살하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죠. 이제는 우리가 미국만 바라볼 게 아니고 우리도 핵무장하다고 계속 압력을 넣어야 되고 그래 하면은 이제 총선이 있으니까 뭐 자유한국당이든 대한애국당이든 핵무장하겠다는 그런 정치 단체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이제 우리도 이제 압력을 넣어야 이제 국민들이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국민의 생명, 국가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예. 그거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그게 국가의 제상위 이익이라니까요. 국가 이익이란 말이에요. 예. 그거를 양보할 수는 없죠. 예. 근데 이게 잘 치다면요. 온 국민이 아예 북한 핵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절체절명이 지금 소관에 지금 다 왔어요.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 보니까 5.18 무슨 진상, 규명위원회인가요? 국회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진상규명위원 선정했는데 막 그 여러 가지 시끄러웠던데, 제가 그저께 재판을 받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풍자 누다. 아, 그죠. 그 내가 원심대로 그러니까 원래 법원에 약식민 100만원, 검찰 구형 100만원, 그대로 선고를 했어요. 그게 제가 패소한 거죠.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제가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저도 막 기분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밤늦게 한 10시쯤에 그냥 예. SNS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예. 그리고 그냥 이렇게 됐다 결과를 예. 올렸어요. 예. 올리니까 다음날 11일 그 테넨드 마이크 예, 예, 예. 거기에서 이걸 조금 상세하게 보도를 했어요. 아, 예. 근데 아무런 언론에서 이거 굉장히 그때는 이게 그 온 국민 관심이 많았어요. 왜? 예, 예.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 갔다가 아직 탄핵 절차 중에 있는 대통령 지금 밟아볼게요. 국회에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 예. 이상한 묘사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예, 예. 그래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떻게 언론이 아무런 그런 보도를 안 하더만 12일날 그게 아. 선고된 이틀 후에 예. KBS부터 MBC 뭐 열람 아. 전 거의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예. 보도가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유추컨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예. 그때 주신 재판장이 김영합 판사였거든요. 예, 예, 예. 하여튼 그 뭐 그 부분 내부 사정을 잘 모르니까 보도자료 돌렸구나. 자료를 돌린 것 같지 같은 게 왜냐면 거기에서 인용한 그게 계속 모든 언론에 취급해서 그런 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론전 하는구만. 5.18 예. 지금 그 진상 규명하는데 5.18은 그 민주화 운동이잖아요. 예. 국가 용군자 지급 취급해 주잖아요. 굉장히 예. 모든 많은 혜택을 주는데. 예. 근데 5.18 사태 당시에 예. 이분들이 그 반정부 데모를 하면서 예. 완전히 폭력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무기고도 들고 광주 교도소도 습격하고 다섯 차례나. 이게 어떻게 예. 보면 종합 셔터장이야. 예, 예. 그 당시 광주가. 예. 근데 지금 민주화 운동으로 돼 있고 그 둔감이 된 거죠.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이 판사가 뭐라고 해야 돼?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 부정적 견해. 예를 뭐 5.18 광주 그 민주화 그분들이 예. 전두환 정권의 당시 예.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대화만 그래 되는 거예요. 예. 개인이 폭력적 방법으로 그 견해를 관찰하는 거죠. 그럼 광주 그때 아. 가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바가 아니다. 예. 라며 이들의 행동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광주 그 민주화운동도 다 이거 뭐예요? 다 불법이네. 불법이죠. 예. 이 판된 하면은 예, 예. 아, 지금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국회에서 예. 5.18 진상조사 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를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는 예. 오히려 무죄고, 오히려 국가에서 그 유공자를 인정해서 모든 혜택을 주는데, 예. 괜히 이걸 폭력도 아닌 폭력, 그림 철거한 것이 무슨 대단한 폭력이라고 예, 예. 이렇게 유죄를 내리느냐 이거야. 나는 아. 얘는 이 대한민국이요. 법치가 개판이구만. 예. 웃기는 나라예요. 웃기는 예. 나라. 예? 그래서 제가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을 할지 몰라도 예.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우리 심재동님이 100만원 벌금 받았으면 광주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그거는 폭동이네. 폭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판사 황시대로 하면은 예. 그건 폭력이에요. 그 처벌받아야 돼. 그리고 민주화 운동 유공자가 다 이거 다 취소해야 돼 국가에서. 다 그 구상권 청구가 다 돌려받아야겠구만요. 어. 이 판사대로 하면 그렇다. 예, 예, 예. 이 판사가 그렇잖아요. 예, 예.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해서 개인이 이 판시에 딱 도와 있는 거야. 예, 예. 나는 그래서 야 참 웃기는 나라다. 예, 예. 웃기는 나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저 그리고 내일 또 저 그게 있습니다. 예. 예. 아. 예. 그 저기 그 수요일 날 그 예, 있으신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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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방송은 원래 수요일 날 이 촬영을 해야 되는데 하루 앞서 가지고 저기 화요일 날 촬영했습니다. 수요일 날 재판이 예, 있어 가지고. 미사 예, 예. 저 선고 공판이 있어 가지고 예. 오늘 이제 불가피하게 저 미리 좀 녹화 좀 방송. 예, 예. 그 뭐 녹화를 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저기 그 뭐 국민 여러분 좀 응원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 민주화 운동 하시는 이 지금 이쪽 관련된 분들은 요 판례 요거 요 판결문 요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야 봐라 인마 저기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이 폭력이네 폭동이네 이렇게 하고 좀 그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쨌든 간에 핵무장 하자고 플래카드 들고 저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지금 뭐 저 이제 결말이 다 저 다가왔습니다. 예. 사생결단의 순간에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이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이게 소위 말해가지고 뚜껑 열리게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핵무장 하자고 들고 일어나게 만들려고 일부러 지금 이렇게 사람 연맹이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요즘에는. 아, 이분은 이게 참, 뭐, 모르겠어요. 이미, 이게 이제, 백일화에 예. 거의 다 드러나가지고요. 예. 속일 수가 없어요. 예. 아,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 무려 제일 좋다는 국민 예. 아닙니까? 예. 교육 수준도 제일 높고. 어떻게 속여요? 근데 아직도 문재인 잘한다고 하게 지지율이 뭐 40% 50% 뭐 높은 거 보니까 참 기가 차. 우명한 국민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북한에 대해서 저 착각하는 거가 마찬가지예요. 그 임금님께는 당나귀, 그 벌거벗은 임금님 뭐 그런 이성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나와주신 신동구 재정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아무튼간에 이 미세먼지 빨리 좀 잘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좀 순부도 좀 제대로 심으세요. 머리에 두통이. 아, 아마 온 국민들 그럴 거예요. 특히 서울 시민들. 아유 고통스럽습니다. 아, 정말 고통.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